아 진짜 야 불평은 허준재 어떡해? 나 큰일 났어. 왜? 나 금식 받았어. 다른 사람들은 일반식, 제한식, 특식 받는데 나만 금식 받았어. 준재 나 어떡해? 허준재 나는 공복대기야. 내놔. 내놓으라고. 야, 야, 너 조심해야지. 물을 밖에 이렇게 흘리고 그러면 어떡해? 위험하게. 어머, 물이 뭐가 위험해요? 물이 왜 안 위험해요? 이거 제일 위험한 거예요. 까딱하면 이거 전기 합선될 수도 있고 접신물에 코 박으면 사람이 죽는다잖아요. 이게 뭔데? 아 이거 어디서 났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만들었어. Meanwhile. 아니 어떤 일을 하면 이런 고급 진주를 만들지? 눈을 감으면 눈앞에 막 돌아다녀. 뭐가? 짬뽕. 가지가지 한다. 짬뽕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 허준재. 허준재 가버렸네. 멋있게 땡. 저기 아이스방 같은 데 가서 너네들끼리 하고 놀으라고. 이 물총이 얼마나 길게 발사가 되는 건데 무고한 사람 다리 맞출 수 있을 거란 생각은 못해? 이건 흉기라고, 흉기. 가. 가. 이거 완전 정상이 아니네. 아, 냄새. 아, 냄새. 아, 디스커스팅한 냄새가 나요. 아, 그쵸. 소독약 냄새가 봅니다. 우리가 위생에 워낙에 치중하다 보니까. 아, 부원장님한테나. 아. Disgusting shit. Disgusting shit. Disgusting shit. 아니, 환자 멘탈도 돌아왔고 다량의 브리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응급 오피의 가능성만 보고 무조건 공복되게 시키는 건 전 좀 아니지 않나 싶은 거죠. 아, 혹시 모르니까. 아니 근데 의사세요? 아니 자기야. 집에 언제 들어갈 거야? 우리는 지금 자기 신랑 때문에 정말 너무나도 지금 굉장히 의사세요?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금식 조치 시키려면 환자에게 먼저 고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밥 하나 보고 사는 애를 갑자기 그렇게 붕괴버리면 어떡하냐고요? 아 걔 그러다 멘탈 또 나간다니까. 멘탈 나가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오케이 이거. 오케이 이것도. 이 보석은 싹 다 담... 아빠가 도착하면 폰콜 하랬는데 이 셀폰이 배터리 아웃됐어. 아니야 지금? 야 하지마 하지마. 나 참아 참았다가 굵게 울어 굵게.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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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어, 아빠? 나 도착했어. 아이 몰라. 공항에서 2시간 웨이팅 하다가 택시 타고 왔어. 아이 짜증나 죽겠어. 어? 아이 그러지 마. 자르지 마. 아 사람을 왜 잘라? 나 진짜 괜찮아.
그래. 좋은 의견이야, 역시. 자기는 늘 마켓 친화적이야. 난 그 점이 좋고. 아무튼 스케일도 커. 그래, 그것도 지르자. 지시해놓을게.